이제 며칠 후면 주님 탄생 대축일이 다가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한나가 사무엘의 탄생을 감사하는 우리 제1독서를 들으셨죠? 오늘 복음은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송 Magnificat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루카복음을 성탄을 앞두고서 계속 읽고 있는데 마태오복음과는 여성적 시각 안에서 여성들의 예수님 탄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성령에 의한 성탄 주변 인물들을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다양하죠. 세례자 요한, 엘리사벳, 지카리아, 또 마리아. 오늘은 마리아의 노래를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구구절절이 하느님의 마음을 그대로 생각 속에 담은 노래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영혼, 마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51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마음속 생각. 마리아의 영혼이 주님을 찬송한다. 그 영혼은 생각하고 마음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감정입니다. 마음속 감정. 온전히 내 영혼을 영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것이 마리아의 기도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면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것들을 흩으실 거다. 내 마음속의 생각은 걸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 식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말을 안 쓰지만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내 마음속 생각이 어떤지는 하느님의 이 말씀 거울로 비추어서 들여다보는 거죠.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은요. 왜 영에 이끌린다고 해서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그런 평가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평가 일관도로 나가는 것은 영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에고의 시선,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의 시선, 자신의 현재 마음의 시선으로 평가하는 건데 에고의 시선으로는요 상당히 항상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평가를. 그러니까 항상 한국 사회에서는 관계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눈치를 보는 것도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어떻게 사람이 나한테 생각할까, 그 생각으로 일관되다 보니까 2022년은 어떻게 지냈는지 또 새롭게 내년을 맞아야 되는데 마리아가 훌륭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있지만 마리아는 늘 당신의 영혼을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늘 우리가 일관성이 있지 않아요. 본래 생각과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본래.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걸 알면은 그거를 들여다보면 되는데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내 생각과 마음에 휘둘려서 내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과 내 생각이 나로 착각해서 그 마음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나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나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그런 걸안 했다는 게 아니라, 마리아도 그런데, 마리아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죠? 처녀인데 애를 가졌어요. 그죠? 엘리사벳도 고민이 많죠. 나이가 많은데 애를 가졌어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에고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감정을 중심으로 살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에 이끌 수밖에 없다고 하는 성탄의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탄생 준비의 주변 인물들의 핵심은 내가 잘했든 못했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영에 이끌리면 일치하게 되어 있다.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도 영에 이끌려서, 그 처녀인 마리아도 영에 이끌려서,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영에 이끌려서 같은 동병상련의 아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차이가 있고 우리가 서로가 관계가 어려운 것은 영에 이끌리기보다는 내 상처에 이끌리고 내 감정에 이끌리고, 그것이 현실이고 그게 나라고 현재 믿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은요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마음속 감정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안 지나가면 이렇게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너무나 엘리사벳한테, 엘리사벳 집에 마리아가 찾아온 것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하느님께 이끌려서 아기를 가졌고 그 뜻을 곰곰이 아직은 못 알아듣지만 마음속에다가 하느님의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는 머리라는 건데 못 알아듣으니까 마음에 품고 있죠. 품고 있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촌 엘리사벳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요 통해야 살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헤어지는 가장 심각한 이유는 말이 안 통해서 헤어지는 겁니다. 뒤집으면, 통하면 관계는 회복. 통한다는 건요, 이 길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일 해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통하지 못해. 일 중심이니까 평가하고 지적하고. 그러나 성경 전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생각도 통하는 거죠. 더군다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기도를 강문 준비를 하면서 기도해요. 왜? 그 준비 동안에는 주님과 나와 백성만 생각하니까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부님은 그림 그릴 때 그 기도예요. 그림 하나하나 한포가 한포 그릴 때 얼마나 집중하고 영이 끌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마음의 근육과 생각의 근육을 든든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루에 얼마라도 조용한 시간에 산책을 하더라도, 아니면 집안의 기도 장소에 머물더라도,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자기 자신과 하느님과의 만남인데, 먼저 나와의 만남에 대화를 짧게라도, 셀프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스스로 대화. 그거라도 하시면 좋아요. 그 셀프 대화 기준은 첫 번째, 질문을 내가 나한테 하십시오. 짧은 대화부터 하시면,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짧게. 아, 요즘 너무 힘들다. 아, 내가 내 인생을 사용해서 자식을 키우는데 참 쉽지는 않다. 짧게, 짧게. 근데 나는 왜 살아갈까? 짧게. 긴 질문. 짧게. 질문, 내가 나한테 질문하는. 그러면 솔직하게 대답이 나오고, 또 그런 순간에 영에 이끌려서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게 오늘 마리아의 노래에 따른 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소통할 수 있는, 하느님과 소통하고 영이죠. 내가 나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 짧아도 괜찮아요. 5분도 괜찮아요.
침묵 속에서 혼자, 여러 명 말 혼자. 그리고 시드니 여러분 주변에 산책길도 있고 바닷가도 있잖아요. 한 5분만 걸으면서 질문하세요. 물어보시죠.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나 솔직해야 돼요. 당연히 솔직하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 자신한테 거짓말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내 영혼은 든든해지고 내 영혼은 영에 이끌려서 어떠한 일이든지 해결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그때그때 그 순간 그 순간에도 내 생각과 마음이 대화하고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영에 이끌려서 오늘도 마리아처럼 나는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나를 평가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담아내시면 각자 달라요. 저는 좀 글을 쓰면서 기도하고 우리 신부님은 그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일터에서 뜨개질 하면서 뭐 자동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톨스토이 안나 까레니나 소설을 보세요. 기도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 물론 골방에서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나 혼자만의 그 시간 절대로 필요하고 그럴 때 내 속에 늘 예수님은 탄생하신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많이 더 지내서 3개월 휴가 보낸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같은 동병상련. 아 하면 아 알아주고 어 하면 어 알아주고 이러한 영적인 가족이 필요합니다. 생물학적인 내 가족도 필요하죠. 그러나 영적인 가족 안에 머물고 있는 오늘 마리아가 피정한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래서 예수의 탄생과 엄청난 그 일이 100% 이해는 안 가지만 순명하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사건과 장소는 마리아의 몸이라는 것. 중요한 건 내 몸에 말씀이 잉태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의미인 것이죠.